많은 사람들이 운전은 하지만 정비는 못하고, 음악은 하지만 화성학은 못하고, 기타를 사지만 관리는 못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비할 줄 아세요? 운전하시잖아요. 차량 정비요? 네. 아주 간단한 것만? 그죠. 예. 네. 간단한 것만 하시고. 그냥 보닛 열어가지고 그냥 뭐그 워셔액이나 그냥 직접 넣고 그냥 뭐 엔진룸이나 그냥 가끔 닦고 그냥 뭐그 정도지. 그뭐그막 실제로 뭐 저기 있잖아요. 엔진 오일을 막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해가지고 거. 기름색 보고 막 엔진 오일 갈 때가 됐구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뭐 대부분 요즘 그리고 보험이 너무 잘돼 있기 맞아. 정비소에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알아서 잘 해주고. 저기 점검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그렇죠. 알아서 해주니까 이제 맞아요. 뭐 그래서 더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초창기에는 또 차량을 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정비 같은 거 서적 같은 것도 사가지고 맞아요. 막 보닛도 괜히 열어보고 뭐든 한번 맞아요. 쑤셔서 보고 막 기름이 색깔이 깨끗하네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 점점점 되게 무뎌지고 예. 잊어버리게 되잖아.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성학은 잘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음악 예 더비시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비사가 정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그런 느낌인 거고. 기타는 기타 관리는 잘 못하는 편이죠. 기타 관리를 잘안 하는 편이죠.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예, 이게 같아요. 성격의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안전불감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조금 방치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많으면은, 아이, 안 해도 별 상관없어. 라고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 특히, 되게 아 요거 요것만 신경 썼으면 됐을 네, 텐데 맞아요. 하는 그런 경우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이런 스타일이. 기타 그 습도 조절 제대로 못하면 네.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오는 거요? 옆에 프렛 튀어나오는 거? 그거예요. 네. 플랫이 네. 튀어나오죠. 그쵸. 여기가 까끌까끌해져요. 맞습니다. 요거 딱 보면은 좀 있으면 갈라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타가 습도 조절 잘못되면은 상판에 크랙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크랙이 간다는 건 지금 뭐냐면은 거의 지금 말기란 얘기예요. 끝난 한 거예요. 3기 정도 온 거예요. 이미 그렇죠. 기타가 작살나기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약간, 약간 느낌이 좀 까칠까칠한데? 까실까실한데? 하면 이러면 이미 벌써 습도가 그때부터 빨리 예, 해야 벌써 돼요. 이미 입원해야 될 정도의 네.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미. 그때부터 뭐 습도를 먹이고 줄이고 해야 되고, 그리고 딱 쳤을 때 사운드가, 좀 먹먹한데? 이래도 벌써 지금 아픈 맞아요. 거예요. 뭐, 맞아요. 크랙이 갔다? 이러면 거의 뭐, 이제는, 끝까지 간 네, 거예요. 끝까지 간 끝까지 간 거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갖고 크랙 이렇게 붙여갖고 와도 거의 뭐냐면은, 거의 막 이만큼 이미, 드러낸 거야, 이미. 다 드러낸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게, 습도에서 크랙이 딱 생겼을 때가 습도 관리가 잘못된 거의 초반이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게 그게 거의, 말기예요, 네, 말기.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네. 잘 캐치해 주셔야 되고,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악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어디다가 뭐 포커스를 맞출 그렇죠. 것인가에 대한 결국 그런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초고가의 악기를 안 쓰다 보니까 조금 뭔가 더덜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자체가 워쿠스 기타 5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다 이러면은 조금 관리를 더, 할 수밖에 아, 야, 없죠. 이거를 내가 진짜 정말 막 그렇죠. 나는 오늘 막 더운 데서 자더라도 얘라도 좋은 습도에서 맞아요. 좋은 온도에서 재우려고 그렇게 할 텐데, 막 그렇게 가격이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뭐좀 고장나면 또 약간 뭐 고쳐서 쓰면 되고,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서 조금 더 텐션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아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타마다 또 되게 다르다는 것도 하나의 아, 포인트가 되는 맞아요. 게, 여러분들 뭐 우리도 피부가 건성 있고 지성 있고 맞습니다. 하듯이, 우리가 40%에서 60%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른 게 40, 60 얘기하는 데가 있고 45, 55 얘기하는 맞아요. 데가 45, 있어요. 55 하는 데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뭔가 40, 60이라는 말만 믿고 40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하고 맞아요. 40만 갖고 이렇게 늘 해놓으면은 어떤 기타한테는 그게 굉장히 낮은 안 좋을 수 습도일 있어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60은 어떤 기타에겐 굉장히 뭐 낮은 습도 맞아. 습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테크니션들,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타 각각의 단일 기타마다 그렇죠. 다른 습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기타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네, 그렇죠. 이게 건성이냐, 지성이냐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어떤 일정한 습도를 맞춰놓고 방이 항상 50%로 완벽하게 습도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타마다 얘는 지성이고 얘는 건성이고 이러면 얘네 둘은 50%를 대하는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달라지는 거죠.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타 한대한 대를 직접 쳐보고 사운드를 그렇죠.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단일 습도 그 용품들을 놓고 전체 방은 50%로 맞춰놓고 맞아요. 각각의 기타마다 거기에 약간 제습을 해줄 것인가, 약간 그렇죠. 가습을 더해줄 맞아요. 것인가, 하나하나의 개별 솔루션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럴 그렇죠.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 악기 업체에서도 저런 쇼룸의 전체 습도를 관리하는 건 사실 진짜 어려운 게 엄청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목재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빨아들이기도 잘 빨아들이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마르기도 정말 잘 가습기를 마르고. 미친 듯이 틀어놔도 40%를 넘기가 쉽지 않아. 겨울 네, 같은 거의. 경우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막 분무기로 물도 뿌려놓고 해도 40% 맞추면 진짜 다행이고, 여름철에 60% 밑으로 떨구면 다행이고, 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악기 관리하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예요. 네. 맞아요. 그쵸? 겨울 다가오기 시작하면 바짝바짝 말라요. 그렇습니다. 악기들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습도 관리 용품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원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습도 관리와 각각의 개별 악기들에 대한 습도 관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이 뭐 귀찮고 막 이런 성향들이 워낙 네. 강해서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예, 사실 그게 저희가 지금 뭐 어떤 하나의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그쵸. 어떤 정보 전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하다고 그렇죠. 습도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그냥 네. 팁앤 테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테크니션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텐션으로 못 그렇죠. 맞춰. 대신에 우리가 진짜 스킨 로션 올인원 하나 바르고 그렇지. 선크림이라도 하나 꼭 바릅시다. 약간 이 그렇지.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하는 사람조차도 못 바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긴. 선크림 바르세요? 바르고 나오셨어요? 아, 저는 항상 항상 바르세요? 네. 스킨 로션에 항상 스킨 에멀젼트. 따로 로션 따로 네, 그러니까 전 어떻게 하세요? 토너. 어. 네, 토너부터 다. 습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세 개, 네개 정도. 그렇군요. 네.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최근에 좀 바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노화가 느껴지시나요? 이미 크랙이 갔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 이미 아니에요? 크랙 가서 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프렛이 튀어나왔을 때 알아야 되는데 이미 크랙이 간 참, 다음에 꺼봐요. 나 참네. 아 우리도 뭐다 크랙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습도 관리 용품이 있습니다. 원웨이가 있고 투웨이가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그렇죠. 드리자면 원웨이는 가습을 하거나 제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많을 땐 제습을 해주고 그렇죠. 습도가 적을 땐 가습을 해주는 가습해주고. 두 가지 양방향 다 되는 거. 그래서 뭐 여름 겨울에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자 간단하게 이게 여러분들 저번에 그 저희 그렇죠. 네 기어타임즈 왕중왕전 할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보셨을 텐데, 이거 수십 분의 게스트 분들이 막 뿌렸죠, 이걸. 네, 받아가셨습니다. 자이 뮤직 드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제습제입니다. 그래서 제습제. 여름에 기타 안에다가 장마철 넣어 같은. 놓으시면은 그냥 이게 케이스 수분을, 안에 그냥 넣어두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분을 쫙쫙쫙 빨아들여서 기타의 습도를 조절을 해주고요. 이게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돌리면은 바로 다시 이제 건조가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원웨이의 제습이 있고요. 원웨이의 가습이 있습니다. 가습.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카이저의 보여드릴게요. 네, 라이프가드 휴미디파이어. 이게 뭐냐면은 사운드홀에다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내부에 사실 전부 다 여기도 습도가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바디와 건 바디 바디. 내부란 말이죠. 아니에요, 안. 보시면은 여기 스펀지 같은 재질이 있죠. 이쪽에서 이제 수분을 이렇게 방출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네.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아 요렇게 돼 있네요. 네, 요렇게 해서 딱. 네. 이렇게 따닥 안으로 끼우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안쪽으로 네. 여기. 네, 홈이 그렇죠. 있거든요. 홈을 잘 맞춰서 끼우시면 예쁘게 끼우십니다. 전혀 안 예쁘게 끼웠는데. 네, 요렇게 끼면 딱 맞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놓으시면은 바디 내부에 이제 습도를 그렇죠.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바디를 촉촉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웨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름철엔 이거 쓰시고 겨울철엔 이거 쓰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습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이렇게 만져봐서 어느 정도 알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시적으로 이게 50% 언저리에 있는 게 가장 몇 좋으니까 퍼센트인지 정확히 그걸 확인을 해야 모르니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서 나온 콤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습도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온습도계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온습도계 지금 30.7도 48%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묻혀서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습도가 방출이 돼요.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이것도 투웨이는 아니에요. 투웨이는 아니고 원웨이라서 그냥 습도를 뿌려주기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건조할 때 해주시는 건데. 요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셔갖고 사운드홀에다가 한번 볼게요. 사운드홀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기타의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을 하시고 기타 습도가 50%가 넘었다. 그러면은 다시 빼주시고요. 그리고 또 모자란다면 끼워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딱 보면은 왠지 자동으로 습도가 모자라면 습도를 방출해주고 넘으면 빼주고 이럴 것 같잖아요. 생긴 거는 그렇진 않아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수치. 그냥 이어만 놓은 거고 얘는 그쵸? 그냥 보고 확인하라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연동되어 있는 전자제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습도가 모자란다고 하면 습도를 쫙 전자적으로 방출해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거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예 연동을 해서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습도에 맞춰서 계속해서 습도를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 여기 네 개의 구멍에서 습도가 나오잖아요. 극한의 우리 뭐 겨울이나 이런 건조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네 개의 구멍 있죠. 이거 추가로 네. 뚫으셔가지고 더 많이 빨리 네, 습도가 나가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그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그런 용도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예 조그만 그냥 온수도계를 하나 사셔가지고 기타 케이스 안에다가 맞아요. 넣어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타가 비치되어 있는 여러 대가 비치되어 있는 메인 룸이나 여러분들 악기 연습실에는 기본적으로 메인 습도계가 하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50%에 가까이 맞추려고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에 30%대로 떨어지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가습기 트시잖아요. 어찌됐든 최대한 가습을 해서 적어도 20%대로 떨어지지는 않게. 그러면 정말 진짜 기타에 있어서는 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네. 최악. 그리고 그 여름철에 사람들 보면은 한겨울에 여기 하얗게 올라오는 거 있죠. 네. 그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요.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것처럼. 40에서 60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건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텐션 떨어지고 이러면 장마철에는 70 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30%인 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가진 말자 이거죠. 그 사이는 좀 어떻게든 지켜줄 수 어떻게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아니더라도 35와 65 사이는 진짜 인간적으로 지켜주죠. 이거 넘어가면 이미 기타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가해진 그렇죠. 상태예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면 기타도 힘들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재나 나무나 뭐 사람이나 약간 그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투웨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투웨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습도가 부족하면 뿜어주고 그렇죠. 습도가 많으면 흡수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투웨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 보베다가 가장 유명한 제품인데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고가의 장비라 까지는 못할 건데 예, 개봉은 하지 않고 네.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두 개 투웨이인데 물리적으로도 두 개의 이 덩어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용법 보기 보시면 제품에 포함된 두 개의 파우치를 각각 넣는데 하나는 스트링에다 감아주시고요. 하나는 헤드 쪽에다 넣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투웨이인데 두 군데에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더 뭔가 확실하게 잡아준다. 이 되게 뭔가 케이스, 이 제품에 케이스 안이랑 네, 바디 안쪽이랑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게 다른 습도 유지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지 말래요. 우리 거 성능 떨어지니까 섞지마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자신감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네. 그렇죠. 휴미켓입니다. 휴미켓. 것. 네, 발수건 아니고요. 네. 발수건이 생겼죠, 아까. 네. 자, 이게 지금 이것도 투웨이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기타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겨울에는 그렇게 습도를 약간 뿜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름에는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습하는 그런 네, 그냥 것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수건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깔아놓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이런 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면은 물을 뿌리면은 안쪽에서 수분을 머금고 표면은 말라요. 아~ 그리고 내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뿜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에 표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표면이 뽀송뽀송해지면은 그때 넣는 건데 그게 마른 게 아니고 안쪽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좋네요. 계속해서 네, 뿜어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안에까지 말려갖고 넣으면은 여름 이제 겨울철에 여름철에 제습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매우 건조할 때는 좀 더 많이 뿌려주시면 되고 자주 뿌려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느냐 습도계를 보고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습도계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타 내부의 습도를 알 수 있는 미니 습도계와 방 전체의 컨디션을 알 수 있는 메인 습도계를 하나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뭐
투웨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원웨이식 하나하나 놓고 사용하셔도 관리를 되고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그게 안 될 거면은 그냥 방에 있는 메인 습도계가 40에서 60 사이를 지키도록 항상 그나마, 지키도록 네, 방 자체를 네, 최대한의 그래도 노력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작업실에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가습기를 맨날 뭐 틀어놓고 가고 제습기를 맨날 돌려놓고 가고 이러면은 뭐 전기세 뭐 문제도 있고 뭐 전자제품을 돌려놓기 때문에 어떤 뭐 화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여름철에는 뭐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든가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이렇게 기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햇볕 들어오는 베란다 바로 앞에다가 기타를 이렇게 딱 전시해 놓듯이 딱 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직사광선 직방입니다. 네. 절대로 안 돼요. 직사광선이에요. 직사광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습니다. 기타 옆에 놔둔다거나 네. 뭐 에어컨 옆에 놔둔다거나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셔도 사실은 네.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진짜 뭐 방의 컨디션을 진짜로 그렇게 맞출 수가 없죠. 퇴근할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용품들을 놓고 하드 케이스에 넣고 닫기만 해도 맞아요. 훨씬 괜찮아요. 맞아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뽀송뽀송해. 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는 기타를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척박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습도라는 게 1년 365일 매일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비우시거나 이럴 때는 그냥 줄 다 풀러서 맞아요. 그냥 케이스 안에다가 잘 넣어놓으시기만 해도 기타의 숨에 그렇게 현저하게 막 팍팍 깎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자기 얼굴도 귀찮아가지고 잘 바르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타 습도 그렇죠. 맞춰달라는 얘기가 우리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 네네네. 네. 자기 그거 컨디션 관리도 맞아요. 하기가 힘든 와중에 기타까지 어떻게 챙기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로서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을 그냥 네, 제공을 해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안 한다면 뭐 어쩔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스티링을 갈 때마다 뭐 여기를 닦아주고 오일을 발라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습도 조절은 정말 스킨로션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주는 게 맞아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똑같은 것을 주어졌을 때 똑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좋은 퀄리티로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의 그렇죠.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받은 피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구매한 악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에는 사랑받고 정성 쏟은 것들이 오래 가고 맞습니다. 좋은 결과를 나중에 보여주지 않나 그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좋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타 관리는 습도부터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렉이든 어쿠스틱이든 가리지 마시고 습도 네.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관리도 기타만큼 잘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습도 팁앤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